안녕하십니까. UN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 종합지 AI넷에 제가 올린 글을 보여드립니다. 저는 영국 정부 20년 호주 정부 신문, 그리고 지금 연세대학교에 강의 한 지가 15년, 이화여대 디자인대학원에서 또 7년 정도 겸임 교수도 했어요. 그래서 박영숙 미래 학자 또는 교수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은 뭐이저 댓글에 그죠? 이상한 이야기들이 올라오니까 저의 정체, 그죠? 저의 아이디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미래에는 문제 긍정 해결, 그죠? 긍정적인 콘텐츠가 증가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긍정적인 대안하고 부정적인 이 콘텐츠의 비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걸 다시 한번 이제 연구 결과를, 그죠? 여러분들에게 딱딱 제시를 해보겠어요. 자, 퓨 리서치 센터 2023년입니다. 유튜브 콘텐츠를 봤더니 45%의 동영상이 기술 소개, 사회 문제 해결 제공, 교육 콘텐츠, 긍정적인 이런 내용이었고요. 55%가 전 세계 글로벌입니다. 55%가 콘텐츠가 정치적인 반대, 개인적인 불만, 누구누구 기업이나 누구누구 개인에 대한 비난 중심,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됐어요. 또 글로벌 미디어 인스티튜트가 2022년에 부정적인 콘텐츠가 도발적인 특성 때문에 높은 참여 지표를 기록한다. 전 세계적으로 건설적인 대화와 문제 해결 접근을 옹호하는 긍정적인 콘텐츠 제작자가 꾸준히 그래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방송통신위원회 2023년에 한국 유튜브 생태계에서 40%의 콘텐츠가 긍정적으로 분류가 되며 60%가 주로 부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그런데 외국에서는 한국의 부정적인 콘텐츠를 70%라고 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60%라고 조금 낮게 보는 거죠. 60%는 일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에서 정치적인 라이벌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 이재명, 그다음에 뭐 대통령, 뭐 누구누구, 사회 문제, 개인 문제, 뭐 개인적인 논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2023년에 긍정적인 콘텐츠에 전념하는 채널이 그래도 연간 뭐10% 정도 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게 정부죠. 정부입니다. 자, 그러면은 글로벌 또 어떤 글로벌 연구 결과가 있느냐면, 글로벌 통찰에서 긍정적인 유튜브 콘텐츠의 약 25%가 새로운 기술, 혁신적인 해결책에 전념하고 있다. 특히 인공에너지, 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기술 리뷰, 요즘에 뭐 생성 AI에 대한 뭐 다양한 이런 그들이 많이 나오죠. 생성 AI가 뭐 수만 개가 지금 나와 있어요. 기술 리뷰 채널이 북미 유럽 같은 지역에서는 기술 중심 채널이 긍정적이고 이런 콘텐츠가 35%나 차지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죠? 아까 봤죠? 20%도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10%입니다. 10%. 외국에서, 그죠? 미국과 유럽은 이런 데서는 주로 긍정적이면서 기술 중심, 이런 기술이 나왔어요. 저런 기술이 나왔어요. 이게 나왔으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 돼요. 이제 이게 나와서 이게 죽어요. 없어져요. 이렇게 소멸한다. 사망한다. 이런 이야기. 저 AI 종합지 AI넷에 들어오면 이거 없어져요. 저거 없어져요. 이거 소멸, 저거 소멸. 뭐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소멸한다. 부채가 소멸했어요. 부채, 옛날에는, 그죠. 한 60년, 50년, 60년 전에는 집집마다 부채가 얼마나 많았어요. 전부 모든 사람들이 부채를, 그러니까 각
방에, 그죠? 부채가 막 대여섯 개 있는 거예요. 이거 붙이다가 저거 붙이다가. 그러니까 한 집에 부채가 10개 이상 됐어요. 부채가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하지만 어디에 가면 아직도 있느냐 하면 저기 유흥지, 그죠? 관광지 같은 데 가면 아직도 있어요. 부채가 남아 있어요.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예, 사라졌다라고 하면은 지금 부채가 사라지듯이 아주 대세가 아니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도 없이 싹 사라진 건 아니죠. 옛날에는 전부 각 집집마다 말을 그죠? 키워서 마구간도 있고요. 말 타고 돌아다녔는데 이제 말이 없잖아요. 자동차가 났습니다. K-테크 채널 뭐 이런 데서도 긍정적으로 많이 해봤자 20% 정도. 우리나라는 10% 기술 리뷰를 합니다. 외국에서는 35% 내지 40%를 기술 소개, 기술 리뷰. 이게 신기술이에요. 이거 나왔어요. 저거 나왔어요. 이렇게 새로운 나온 거를 설명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핸드폰 사용법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에게 알려줘요. 엄마, 아빠 채널들이 많아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알려주는 이런 채널들이 꼭 굉장히 고맙죠. 저도 많이 보는데. 아무튼 이것만 해도 정치하면서 남 욕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미국의 심리학회가 있습니다. 또 APA라고 2022년에 부정적인 콘텐츠, 비난, 비판을 하는 콘텐츠는 만성적으로 그것을 보면 비판하는 거, 욕하는 채널, 유튜브, 남 욕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오고요. 불안증이 오고요. 우울증이 증가한다라고 내가 한게 아니고 미국의 심리학회에서 2022년도에 큰 서베이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건강 심리학 채널, 요런 데서도 부정적인 유튜브 콘텐츠를 자주 소비하는 개인은 정서적인 고통, 전반적인 웰빙 감소, 그죠? 비판적인 사고와 관련된 인지지능 저하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콘텐츠만 보지 마세요. 이제 부정적인 콘텐츠를 봤을 때 비난과 비판을 하는 콘텐츠, 저 까는 채널, 남 욕하는 채널, 요즘에 전부 뭐 욕하는 채널이에요, 그죠? 뭐 누구 잡아 죽여야 되겠다, 뭐 누구 탄핵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 불안, 우울증,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죠? 내가 아파요, 내가 아파요. 서울대학교에서도 2023년에 비난 중심 미디어 콘텐츠 소비가 청소년층의 정신건강에 상당히 악영향을 준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3년 유튜브 같은 데에서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콘텐츠에 노출이 되면 사회적인 냉소주의에 빠진다 그랬어요. 저거 거짓말일 거야. 아, 저거 괜히 그뻥 까는 거야. 뻥 까야, 뻥 까. 이런 식으로. 저거 탄핵감이야. 맨날 이렇게 냉소주의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감소, 그죠? 공공기관을 안 믿어요.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안 믿어요. 네, 이렇게 정신건강에 폐해를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고들 많이 보셔야 되고, 미국의 심리학회, 그죠? APA가 2023년 10월에 연구한 거, 연구 개요 뭐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이제 2,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심층 인터뷰를 했어요. 그죠? 언제부터까지 했냐면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해가지고 2023년에 나왔는데, 욕하는 채널을 봤을 때의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이 굉장히 과다하게 증가하더라라는 게 나왔습니다. 스트레스 증가, 불안 증상이 그죠? 많아지고, 스트레스 증가는 그죠? 평균 30% 높았습니다. 일반인들보다 욕하는 채널만 보는 사람들이 수준이 30% 높았고요. 불안 증상은 25% 증가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불안 장애 발병률이 25% 증가했고요. 우울 증상 점수가 평균 20% 상승했어요.
20%, 그리고 소셜미디아 역할은, 연구는 소셜미디아가 부정적인 정서, 뭐, 그죠? 이런 거 굉장히 심각하다. 예. 부정적인 컨텐츠는 안정성을, 정서적, 개인의 정서적인 안정성을 해치고,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로 간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부정적인 이런 컨텐츠를 자제하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건강 심리 저널 이런 연구에서도 8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거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한 건데, 정서적인 고통을, 그죠? 웰빙 수준이나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인 사고 능력 이런 거 평가를 했어요. 그랬는데, 남 욕하는 채널. 요즘에 전부 뭐잘 나가는 변호사, 잘 나가는 사람들, 전부 인기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세게, 더 강하게 욕하는 사람들 유튜브에서 초대를 해요. 그죠? 그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망치는 거죠. 국민의 건강을 망치는 행위예요. 예? 정서적인 고통을 불러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정서적인 고통 경험을 35%나 더 높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받아요. 웰빙이 감소합니다. 웰빙. 긍정적인 콘텐츠 소비 그룹에 비해서 부정적인 콘텐츠 소비는 웰빙이, 그죠? 평균이 15%나 낮았어요. 그 다음에, 이거 정말 놀랍습니다. 인지 기능이 저하합니다. 자꾸 욕하는 것만 들었을 때,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 20%나 저하가 됐어요. 저남 욕하는 거 들을 때는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지만 실제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준다. 더 많이 주면서 나의 뇌를 깔아먹는다. 나의 인지가 저하됩니다. 인지 저하.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가 나빠져요. 사회적인 관계. 모든 만사에 부정적으로 답을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사회적인 관계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갈등이 증가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초래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한게 아니고 미국의 연구소입니다. 그죠? 심리연구소에서 이런 발표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심리학자 이 박사가 부정적인 콘텐츠 지속적인 노출은 개인의 심리적인 안정과 사회적인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개인의 미디어 소비 습관을 개선해야 된다. 정신건강, 김영희 박사는 정신건강 문제는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 부정적인 콘텐츠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은 긍정적으로 사회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현존하는 현재의 대통령에게 만족도가 20%밖에 안 돼요. 그죠? 20%. 어떻게 하든지 대안을 이야기해야 되죠. 저놈 죽여야지, 요놈 죽여야지, 어떻게 하지 말고 대안. 그죠? 다음번, 우선에는, 그죠? 가장 가능성 있는 게, 다음번 선거에는 철저하게 우리가, 그죠? 검증을 하고, 또, 검사, 뭐, 이런 사람들은 검사는 과거만 파죠. 과거에 저놈이 사람을 죽였는지, 저놈이 나쁜 짓을 했는지, 저놈을 돈을 떼어먹었는지, 과거 지향적인 사람, 그죠? 역사학자,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은 정치 리더가 되면 안 돼요. 그죠? 정치 리더는 미래를 보고,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그죠? 우리의 미래의 리더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미국의 심리학, APA, 심리학회입니다. 이런 데에서, 나쁜 것만 봤을 때30% 이상 악영향이 오더라. 그죠? 악영향이 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한국과 다른 국가의 유튜브 콘텐츠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미국에는 개인주의가 강하고 다양해서, 그죠? 논쟁, 사회 문제 다양하게 공존하는데, 유튜브가 정치만 이야기하는 거 별로 없어요. 주로 아까 이야기했죠? 미국에서는 샘 알트만이 제일 많이 지금 관심이에요. 얼마 전에는 그죠? 뭐 누구하고 아침을 식사 한번 같이 하는데 뭐 그죠? 몇 천만 원, 몇 억씩 내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빌 게이츠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가 요즘에는 전부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엔비디아
이렇게 빅테크라 그래요. 빅테크 이야기만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런 이야기만 들어요. 일본 사람들은요, 집단적인 문화가 강하고 조화, 자기가 틀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개인적인 의견 표시가 별로 없어요.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콘텐츠가 많고요. 특히 유튜브는 엔터 콘텐츠가 가장 많아요. 연예인 그래가지고 연사마 뭐 이렇게 해서 한국에 그죠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한국에 연사마 보러 오는 이런 것들은 전부 유튜브에서 엔터테인먼트 이야기가 그냥 대세예요. 교육 콘텐츠가 두 번째입니다. 일본은 미국은 빅테크 이야기 그죠. 구글 애플 아마존 이거 일본은 콘텐츠가 엔터테인먼트하고 그 다음에는 교육이에요.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죠? 유럽은 다릅니다. 유럽은 영국은 유머와 풍자가 많아요. 영국은 그냥 서가지고 사람들이 스탠딩 코미디 이런 것도 많이 하고요. 별로 우습지 않은 이야기를 막 깔깔대면서 웃고 유머와 풍자 콘텐츠가 제일 많은 게 영국이에요. 프랑스는 예술과 문화 콘텐츠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뭐가 많을까요? 정치적으로 까는 거요. 여는 그저 야를 까고, 야는 여를 까고. 남 욕하는 이야기. 70%입니다, 70%. 정말 놀라워요, 그죠? 예. 그래서 비교 분석할 때 문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유럽의 이런 거고, 정치적인 환경 이런 거 한국이고, 경제적인 뭐 이런 거는 지금 미국이죠, 그죠? 경제 이야기 제일 많이 하죠. 빅테크 이야기하고, 신기술 이야기하고, 인공지능 이야기하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하다. 근데 왜 한국에는 유튜브 콘텐츠가 다른 나라보다 더 부정적일까? 그죠? 더 부정적일까? 일본은 엔터테인먼트, 영국은 유머, 히트. 예, 독일은 교육에 또 독일은 교육, 프랑스는 예술과 문화, 미국은 빅테크, 그죠? 돈 버는 이야기, 경제 이런 건데 한국이 왜 이렇게 부정적인 게 많을까를 이제 연구를 해봤어요. 물어봤어요. 7개 AI, 그죠? 챗봇에게 물어봤어요. GPT-4o 1 나왔어요. 4o1까지. 클로드하고, 뭐, 라마 3, 뭐, 그 다음에 제미나이에다가, 그죠? 새로운 게 많이 나왔어요. 퍼플렉시티. 쫙다 물어봤어요. 이렇게. 한국은요, 너무 과도한 경쟁과 사회 복지 시스템이 부재여서 부정적인 컨텐츠가 양산되고 있다. 과도한 경쟁. 유럽에서는요, 뭐, 내가 굶어 죽을까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보리고개라는 노래도 있었죠. 보리고개처럼 굶어 죽을까봐 걱정을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과도한 경쟁. 그리고 복지 시스템이 그대로 제대로 된 복지 우리나라 해봤자 그죠? 30년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죠. 외국에서는 70년, 80년 됐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이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때문에 힘들다. 부정적인 이런 콘텐츠를 양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빠른 경제 성장 속에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한국의 사회는 과도한 경쟁과 사회 불평등이 심하고 국민들에게 이것이 큰 상처 또는 스트레스를 주었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회복지 시스템은 국민들 스스로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죠? 이 1인 기업 가게가 제일 많죠. 떡볶이 가게 뭐 그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정치에 불평불만이 많다.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슈퍼챗이나 부정적인 콘텐츠 확산에 기름을 붓는다. 슈퍼챗 시스템은 시청자들이 좋아하는데, 그죠? 제작자를 후원하는 건데, 한국에서는 남을 헐뜯고 까는 콘텐츠에 슈퍼챗이 집중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집중되면서 부정적인 콘텐츠가 더욱 확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댓글 문화의 욕설과 비난이 더큰 욕설과 더큰 비난을 가져오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결국은 한국은 과도한 경쟁, 사회 불평등, 복지, 사회 복지 부재 이런 것들이 그저 불만을 터뜨리게 하고 남 욕을 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예.
다른 나라는 미국은 빅테크, 그죠?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돈 버는 이야기, 새로운 신기술, 인공지능 이야기가 다다, 그죠? 영국은 유머와 풍자, 독일은 기술 또는 교육, 프랑스는 문화와 예술 콘텐츠 이렇게 많은데 한국은 정치 콘텐츠만 난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인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콘텐츠에 더 많은 관심이 수익이 증대되면서 그게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다. 여기까지. 앞으로 한국이 왜 이렇게 미래에 그저 부정적인 남을 까는 이야기가 많을까? 사회 복지 부족, 그거 너무 다양한 경쟁이 심하다. 그죠? 거기에다가 메커니즘이죠. 메커니즘. 돈 벌기 위해서는 욕을 해야지. 수프셋이 나온다. 이런 것들 요렇게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앞으로 긍정적인 대안을 많이 이야기해야 되겠죠. 까는 이야기보다. 감사합니다. 박영숙의 미래TV에 구독, 좋아요, 뿅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